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실 때 모든 인류를 만드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랬어요. 이 사회가 만들어질 때는 하나님 보실 때도 너무너무 행복하고 너무 좋은 사회를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러나 인류의 죄로 인해서 세상이 어느 순간에 모순 덩어리가 되었습니다. 이건 아닌데 이럴 수가 있나 라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속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열심히 바둥바둥 거리며 살아갈지라도 인생에 낙없이 불행하게 사는 사람들의 모습들이 점점 늘어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이 본문을 주신 것은 이 사회적인 모순된 부분들을 보면서 그리스도인들은 사회 희망이기 때문에 그 모순을 깨뜨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들로 쓰임받아야 되지 않겠는가. 이것이 오늘 본문의 관심이고 본문의 핵심적인 말씀입니다. 솔로몬은 해 아래를 해 아래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모든 학대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사실은 솔로몬은 왕이었기 때문에 권력자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권력을 가지고 이 시대를 열심히 살아가고 통치하다가 보니까 이 사회 가운데 너무 모순된 일들이 많아지고 학대를 받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권력을 가진 사람이 학대를 받는 사람의 모습을 본다는 것은 굉장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세상에 돌아가는 이 학대의 모습들, 가진 자는 못 가진 자의 것을 착취하고 배운 사람은 못 배운 사람을 무시하고 힘 있는 사람은 힘이 없는 사람들을 억누르는 그런 학대 일들이 세상 가운데는 너무너무 가득하다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1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도다. 보라,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이로다.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그들을 아멘.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아멘. 학대를 받는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오늘 제기하는 문제는 뭐냐면은 힘없는 자들이 힘 있는 자들의 학대를 받아서 힘들고 어렵고 억울한 일을 당하는데도 위로하는 사람들이 없더라라는 거예요. 그것을 당연히 여기는 사회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보면서 솔로몬은 깜짝 놀라고 있습니다.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볼까요?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를 학대함에 있어서 누구 하나 이것은 잘못이요 이것은 옳지 않은 것이요 라고 말하는 사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아파하고 또 아파하는데 아무도 누구도 위로하는 사람이 없이 그거 당연한 거 아니냐, 힘 없으니 당연히 당해야지 라고 생각하는 풍토가 솔로몬 시대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계속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2절과 3절에 고백하기를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태어나지 않아서 악한 것을 보지 않는 것이 훨씬 좋을 뻔했다라고 푸념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된 것입니다. 이런 사회를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세상의 원리는 힘 있는 사람이 힘 없는 사람을 눌러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상황 가운데 서 있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사회적인 모순을 깨트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은 사회 가운데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삶 가운데 희망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약자를 보호하고 구원할 책임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약자를 보호하는 책임, 구원의 복음을 증가할 책임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삶의 어두운 현실을 직시하고 혹시 내가 힘 있는 자가 되어서 힘 없는 자를 억누르고 있지는 않는가,
내가 가지고 있는 힘과 물질 가지고 연약한 자를 돌아보지 못하고 오히려 착취하는 모습으로 내가 서 있지 않는지를 우리 자신의 모습을 먼저 직시하면서 말씀으로 뜨거워지는 신앙으로 뜨거워져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많은 사람들을 돌아보고 또 그들을 격려하고 위로할 수 있는 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사회 모순을 깨트리는 사람들입니다. 잘못됐다, 잘못됐다 라고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사회 가운데 연약한 자를 돌아볼 수 있을까, 그들의 아픔을 어떻게 하면 위로해 줄 수 있을까를 생각하고 고민하는 사람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시대 가운데 희망이기 때문입니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나는 이 시대 가운데 희망입니다. 나는 이 시대 가운데 희망입니다. 그래요. 오늘 우리는 약자를 돌아보고 연약한 자를 돌아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욥이 고난을 당했을 때 욥의 세 친구들이 와서 욥에게 위로하러 왔습니다. 그런데 욥의 친구들이 위로를 열심히 했는데 위로를 받았습니까? 오히려 욥의 마음이 심하게 아팠어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위로함에 있어서 정말 조심하게 위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의 위로는 약간의 유익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삶의 현장에 내가 가진 힘과 능력으로 연약한 자를 돌아보고 위로하는 그런 모습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을 뿐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참 위로자 되신 하나님을 그들에게 소개함으로 우리는 연약한 이 사회의 현실을 바꾸어가는 힘과 능력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참 위로의 하나님. 우리는요, 아무리 위로해도 조금 유익할 뿐이지 그렇게 많은 위로는 안 돼요. 왜요? 내가 그 모습을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참 위로는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위로자 되신 하나님을 소개하고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게 함으로 자신에게 주어지는 모든 삶 가운데 위로자 되신 하나님을 만남으로 그들이 진정한 위로를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일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임을 오늘 본문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솔로몬은 이 시대를 가만히 보면서 자기 힘을 믿고 우월한 힘을 믿고 경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경쟁하기보다는 오히려 다 포기하고 내려놓고 살아가는 그 모습도 보면서 오늘 본문 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4절 시작. 내가 또 본즉 사람이 모든 수고와 모든 재주로 말미암아 이웃에게 시기를 받으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아멘. 아멘. 모든 수고라는 것은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지런히 열심히 사는 것은 참 박수 받을 만한 일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사람도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부지런히 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재주로 말미암아라는 뜻은 모든 일에 항상 성공했다라는 겁니다. 그가 재주가 많아서 성공했다는 것, 열심히 일해가지고 성공하는 것, 이건 참 기쁜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문제는 뭐냐면은 바로 이것입니다. 문제는 4절에 보면 재주로 말미암아 이웃에게 시기를 받으니, 이웃에게 시기를 받으니 라고 기록했는데 원문에는 이 본문이 잘 해석이 못 됐어요. 원문에는 이웃에 대한 시기심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수고로 성공을 했지만 성공을 한 목적이 뭐였냐 말이에요. 이 목적이 이웃에 대한 시기심이 너무 많아서 저 사람은 결코 성공하면 안 돼, 나 외에는 누구도 나를 앞질러서는 안 돼 라고 생각하는 마음 때문에 밤이 맞도록 수고하고 밤이 맞도록 열심히 해서 성공했지만 그는 스스로 주변 사람들과 고립되어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서 솔로몬이 헛되다, 저거 헛되다, 바람 잡는 것이다. 왜요? 바람은 잡아도 사라집니다. 목적이
인생의 목적이 상대방에 대한 시기심으로 시작되는 모든 성공은 헛될 수밖에 없다. 왜요? 한 사람을 물리치면 또 다른 경쟁자들이 나타나서 자신과 경쟁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인생에 자신이 다른 사람에 대한 상대방에 대한 시기심으로 행하는 모든 일들은 헛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웃이 잘 되는 꼴을 못 보는 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 아닌 것입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집을 사고 땅을 사면 슬그머니 배가 아픈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시기심이 내 마음 가운데 너무너무 많다 보니까 그 시기심으로 인해서 이 사회가 모순된 길을 걸어가는데도 그리스도인들조차도 그 시기심 때문에 허덕이고 있는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아닌지를 돌아보셔야 됩니다. 반대로 오늘 5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매자는 팔짱을 끼고 있으면서 자기의 몸만 축내는 도다. 아멘. 한쪽은 경쟁심이 너무 많아서 시기심이 너무 많아서 빠둥빠둥거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한쪽은 남과 다투기 싫고 경쟁하기 싫은 거예요. 팔짱을 탁 끼고 빈둥빈둥거리며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빈둥빈둥거리며 게으르게 살아가는 것은 자기의 몸만 축내는 사람들이다, 자기의 몸을 먹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게으름이 파멸임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5절 초반절에 보면 우매자는, 어리석은 자는 그랬어요. 한쪽은 경쟁 사회에서 어떻게 하든지 다른 사람에게 지지 않으려고 빠둥빠둥빠둥거리며 살아가는 그 사람과 어리석은 자를, 나는 이거 싫고 저거 싫어 하면서 어리석게 빈둥빈둥거리며 살아가는 두 무리를 설명하면서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과연 이런 형태의 삶 가운데서 어떤 모습으로 인생을 살아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또한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6절을 한번 보실까요? 6절을 보면 이런 사람들은 두 손에 가득하고 수고하여 바람을 잡는 것보다 그랬어요. 두 손으로 아무리 바람을 잡아도 바람은 잡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온함이 더 나은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균형 잡힌 일들을 해야 합니다. 너무너무 바둥바둥거리면서 시기심 때문에 무언가를 이루려고 하는 생각도 잘못이고 게으르고 빈둥빈둥거리는 모습도 잘못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균형 잡힌 모습을 해야 합니다. 바로 그것은 자족하는 삶입니다. 한 손으로 쥔 것에 자족하고 평안함을 누리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희망을 주는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이 많은 것을 움켜쥐려고 노력하는 동안에 한 손에 작은 것을 쥐고 있지만 감사하고 기뻐하고 구별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시대 가운데 희망을 줄 수 있는 은혜를 가지는 것입니다. 아니, 저 사람은 내가 볼 때는 그렇게 뛰어나지 않고 대단하지도 않는데 그저 작은 것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모습이 이 시대를, 이 모순을 깨트릴 수 있는 강력한 힘과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자족하면 남으면 나누고 모자라는 대로 자족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은혜가 이 시대 가운데 구별된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야 할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자족하는 비결을 배웁시다. 자족하는 비결을 배웁시다. 꼭 이기려 하지 않아도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다른 교회 아이들은 다 떨어져도 우리 교회 아이들은 다 합격하게 해주십시오. 다른 교회 또 다른 청년들은 결혼이 안 돼도 우리 교회 청년들은, 우리 자녀는 결혼하게 해주십시오. 이게 우리의 모습 아닌가요? 지나친 경쟁심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에 우리가 편성되지 말자라는 거예요. 또한 아무것도 하지 않고 빈둥빈둥거리는 이 게으름 속에
그리스도인들이 편중되지 않고 열심히 일하되 자족하면서 구별되면서 감사하고 좀 남으면 나눠지고 모자라도 기뻐하는 이런 모습이 시대 가운데 희망과 소망을 줄 수 있는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회 모든 모순들을 어떻게 하면 송두리째 바꿀 수 있을까? 죄로 인해서 시작된 이 사회는 이런 모순들이 송두리째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믿는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이 시대를 바꾸어가기를 원하는 것은 바로 자족하며 감사하며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이 모습으로 이 시대를 바꿀 수 있는 놀라운 힘을 주고자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주시는 모든 것들을 생각해 보면 자족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같이 한번 해볼까요? 이만하니 감사합니다. 이만하니 감사합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보시죠. 이만하니 감사합니다. 이만하니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말하는 가운데서도 그래 너는 많으니까 감사하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빛과 소망과 희망이 되기 위해서는 나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비록 두 손이 아니지만 한 손으로 움켜진 그것 가지고 이만하니 감사하다 이렇게 살아가는 신실한 모습이 이 시대를 바꿀 수 있는 강력한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7절에도 보니까 해 아래 또 솔로몬이 헛된 것을 보았습니다. 아무리 수고해도 헛되다라고 7절에서 이렇게 설명하면서 오늘 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이 홀로 있으나 그의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도다. 또 비록 그의 눈은 부요를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 이르기를 내가 누구를 위하여는 이같이 수고하고 나를 위하여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가 하여도 이것도 헛되어 불행한 노고로다. 아멘. 헛된 것을 보았는데 도대체 어떤 것이 헛된 것이냐면은 일 때문에 공동체를 거부하는 거예요. 일이 너무 좋아. 일이 너무 좋아가지고 열심히 열심히 일하다 보니까 함께하는 공동체가 사라짐에도 그것이 행복한 것인 줄 알고 열심히 걸어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일이 중요해서 공동체를 거부하는 독립심이 강하고 자기가 최고라고 생각하고 늘 혼자 일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거 참 헛되다 그랬어요. 혼자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그러나 함께 돕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가족도 없고 친지도 없고 아무도 없는 상황 가운데서 열심히만 일하는 모습을 보면서 오늘 솔로몬은 참 저거 헛된 모습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일에 파묻혀서 끝없이 수고합니다. 열심히 수고하죠. 열심히 수고하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그 수고의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중반절에 보면 또 비록 그의 눈은 부요를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면 그랬어요. 열심히 수고하는데 눈에 자기 부요가 눈에 안 차는 겁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정말 끝없이 끝없이 욕심이 가득 차서 수고는 하지만 도대체 그것이 만족을 느끼지 못하는 그래서 막대한 재산을 가지고 있지만 누구와도 그 재산을 나눌 수 없는 그런 삶의 모습을 가지는 것을 보면서 참 불행한 노고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위하여 수고하는가? 이게 정확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열심히 나는 내 눈에 안 차 열심히 일하는데 누구를 위하여 열심히 일하는지를 생각하지 못하면 그것만큼 헛된 것이 어떤 것이냐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볼까요? 내가 열심히 일합니다. 밤이 맞도록 일하고 새벽으로 저녁까지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쉬지 않고 열심히 일하는 것. 여러분 성경은 열심히 일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박수를 칩니다.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열심의 목적이 욕심이야, 욕심. 욕심인데
공동체도 없고 자녀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열심히 일하면 그 수고를 누구를 주겠냐 말이에요. 아무도 줄 사람도 없고 아무도 나눌 사람이 없는 사람이 왜 그렇게 빠동빠동 열심히 나아가고 있는가? 누구를 위하여 수고하는지에 대해서 질문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늘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노력함에 있어서 기억할 것은 누구를 위하여 살아가고 있는가? 누구를 위하여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가? 여기에 대한 분명한 생각들을 가지고 이 시대를 살아가야 합니다.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보면서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해?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해. 여러분, 누군가 무엇을 위하여 내가 수고하는 것에 대한 분명한 선을 가져야만 우리는 이 시대 가운데 희망과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들은 열심히 일은 하지만 무엇 때문에 누구를 위하여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명확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열심히 일하는 이유,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열심히 공부하는 이유, 남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위하여 수고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그림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을 때 우리는 혼자 있는 것보다 공동체가 귀하고 또 서로와 함께 교제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를 위하여 살아가는가? 누구를 위하여 헌신하는가?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바로 그 이유는 9절부터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9절 시작.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니라. 아멘.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은 이유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느니라. 두 사람이 함께 수고하면 상이 많다 그랬습니다. 어떻게 수고합니까? 진실한 대화를 나누거나 중보하며 기도하거나 그러나 공감해 주거나 그럴 수 있겠다 그랬구나. 공감하면서 서로 수고하면 그 수고의 노력이 좋은 상으로 이어진다라는 겁니다. 한 사람이 열심히 노력하는 것보다 함께 수고하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상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쟁보다 협력이 더 좋기 때문에 원수는 한 사람이라도 많고 친구는 백 사람이라도 적다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원수는 한 사람만 있어도 많은 거예요. 근데 친구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것입니다. 왜요? 한 사람보다는 두 사람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함께 수고하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줘서 좋은 상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10절의 말씀에 보니까 10절을 한번 볼까요? 10절. 왜 공동체 두 사람이 좋은가? 10절 읽어볼까요? 시작.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거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아멘. 한 사람이 넘어질 때가 참 많잖아요. 우리가 한두 번 실망하고 좌절한 적이 다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넘어질 때가 많아요. 나 혼자 잘 걸어가는 것지만 늘 넘어집니다. 엘리야도 로뎀나무 아래서 죽기를 구했잖아요. 우리 인생은 잘 넘어집니다. 그런데 이 넘어질 때 누가 나를 일으켜주는가? 일으켜줄 사람이 없으면 그는 영원히 넘어질 수밖에 없는데 두 사람, 한 사람이 두 사람보다 훨씬 좋은 것은 우리의 진정한 친구가 훨씬 귀한 것은 내가 넘어질 때 다른 사람이 일으켜서 나를 세울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OECD 국가에서 자살률이 우리 대한민국이 최고입니다. 34개 국가가 OECD에 가입되어 있는데 그중에 1등이 대한민국입니다. 그래서 어떤 기관에서 아니 도대체 왜 사람들이 자살할 수밖에 없을까? 주변 사람들을 자꾸 탐문해서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연구를 했더니 그들이 대부분 자살하기 전에 암시의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내 옆에
누군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 옆에 누군가가 필요하다고 계속 누군가가 필요하다, 누군가가 필요하다 그렇게 말을 했는데도 그걸 잘 듣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하여 자살했다. 이런 연구 결과를 내어놓은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주변에는 누군가가 필요합니다. 나 홀로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함께 진심으로 나와 함께 동역하고 친구 되는 그러한 사람을 만들어 가야 할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넘어질 때 그들을 일으킬 수 있는, 나를 일으켜줄 수 있는 영적인 동역자, 친구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없으십니까? 이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11절 말씀도 한번 볼까요?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두 사람이 함께 놓으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아멘. 돌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함께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다. 따뜻하다.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지만 혼자서는 따뜻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서로의 돌봄, 따뜻함 때문에 우리는 믿음의 공동체 속에 섞여서 살아가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사실은 우리 목장 안에 있고 기관 안에 있고 전도회 안에 있어도 싸움 많이 합니다. 토닥토닥합니다. 부부도 싸움 많이 합니다. 토닥토닥합니다. 에이 나는 싫어, 에이 싫어. 그러나 여러분, 내가 연약하여 넘어질 때 누가 나를 세우겠습니까? 토닥토닥하다가 정들잖아요. 우리가 10년 20년 신앙생활을 함께 하면서 우리가 많이 정이 들었습니다. 정말 밉다고 저 사람 보기 싫어 팩 돌아도 정말 어려운 일 만나면 왜 그래 돌아보는 것이 공동체 아니겠습니까? 오늘 에덴의 공동체 속에 하나님께서는 서로를 세우고 서로를 돌볼 수 있는 은혜를 우리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상대방을 편한 관계라고 생각하고 함부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보내주신 귀한 인물이라고 생각하며 서로를 귀히 여기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자, 같이 한번 해볼까요? 당신은 너무너무 귀합니다. 당신은 너무너무 귀합니다. 네, 우리가 좀 귀한 사람으로 우리 서로를 대해야 합니다. 왜? 내가 넘어질 때 나를 일으킬 수 있는 유일한 힘은 우리 성도들에게 있습니다. 내가 너무너무 괴로울 때 나를 돌볼 수 있는 힘도 그리스도인들, 바로 에덴교회 성도들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를 귀히 여기는 마음들이 있어야 합니다. 아이고, 당신 때문에 내가 살아. 미워 죽겠어 하지 말고 당신 때문에 내가 살아. 네, 당신을 보면 내게 힘이 돼 라고 생각하는 모습으로 우리 공동체에 하나님께 서가는 일이 필요합니다. 또 12절에도 그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시작.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만일 누군가 한 사람이 공격하면 두 사람이 힘을 합하면 맞설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한 사람은 공격받으면 당연히 패하지요. 그러나 두 사람만 있으면 힘이 돼. 한 사람 있으면 해결하지 못하는 것도 두 사람이 있으면 해결이 잘 됩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힘을 합하면 맞설 수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힘을 모아도 능히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말은 없어요. 맞설 수 있다. 두 사람이 힘을 합치면 맞설 수 있다, 이길 수 있다는 말은 없잖아요. 그렇죠? 오늘 성경에 보면 없어요.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아니, 한 사람은 패하고 두 사람은 맞설 수 있는데 세 겹줄은 뭔가? 바로 믿음의 사람에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끈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 가운데 끼어 있으면 결코 패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이 시대를 살아가야 할 이유는 두 사람이 함께 모여
조제하고 좋아하고 기뻐하면 능히 어려움에 대해서 맞설 수 있으나 그것을 온전히 극복할 수는 없다 이거예요. 왜?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 믿음의 은혜가 없이는 결코 그 일을 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면서 우리는 늘 혼자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다른 성도들과 협력하여 어울릴 수 있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내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보냈을 때 나는 홀로이고 싶다. 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는 믿음의 사람과 함께 동역하며 그 수고와 함께 기뻐하는 믿음을 가져야겠다. 이 자세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은요, 믿음의 줄로 다 연결되어 있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두 사람이 친해졌습니다. 자, 한번 옆 사람 손잡아 주시면 한번 손을 잡아보세요. 친해졌어요, 이렇게. 친해졌어요. 그렇죠? 친해졌는데, 이 손잡은 손에 뭐가 있냐면, 믿음의 줄이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보이십니까? 에이, 안 보이잖아요. 믿음의 줄이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믿음의 줄이 쫙 연결되어 있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하나님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순간 우리에게는 믿음의 줄이 쫙 끼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믿음의 줄을 옆 사람과 손을 잡으면 줄이 쫙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절교하지 마라. 다시는 안 본다. 그래도 연결되어 있어요, 믿음으로. 다시는 안 본다 그래도 옆 사람 와가지고 팩 돌아서 봐도 연결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한 사람보다는 두 사람이 좋다. 세상은 차라리 한 사람이 좋다. 차라리 나 혼자 열심히 하고 나 혼자 열심히 해서 열심히 해야지 이게 좋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의 공동체가 얼마나 따뜻하고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놀라운 일들인가에 대해서 충격을 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공동체로 우리가 하나님께 설 수 있다면 오늘 우리는 너무나 귀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었지만 행복하게 살지 못했던 이유는 어떤 것일까요?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바꿀 수 있는 책임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책임은 커녕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내가 행복하지 않는 이유가 도대체 어떤 것일까요? 혹시 학대받는 인생 가운데 서 있으면서 내가 다른 사람들을 학대하면서 또 때로는 내가 학대를 받으면서 외로움의 눈물을 흘리면서도 하나님을 찾지 못하는 이유는 아닐까요? 치열한 경쟁을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보다는 내가 어떻게 하든지 잘 돼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것이 헛된 것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나의 모습은 아닐까요? 남과 어울릴 줄 모르며 신앙은 혼자 해도 되겠다 하면서 TV 기독교 TV 방송 틀어놓고 교회는 오지 않고 계속 TV 신청하면서 나는 믿음이 좋다. 아니요. 함께 공동체로 어울리지 못하면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귀한 선한 일들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믿음의 손을 함께 펼쳐서 서로가 연결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공동체를 통해서 삶과 희망을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삶을 주고 희망을 주셨어요. 이제는 우리가 돌아서서 이 삶과 희망을 나의 친구와 함께 세상에 전할 수 있는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은 삶, 희망, 그리고 친구. 이 세 가지 단어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앞에 두 단어는 하나님이 내게 선물로 주신 단어예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삶을 열심히 살아가며 그 속에서 희망을 발휘하라 라고 하나님이 내게 주셨습니다. 그 두 가지 선물을 이제는 친구들과 함께 세상을 향하여 전달할 소망과 소명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특별한 임무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이제 한 해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설 것인지를 고백하고 생각하며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